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0일 토요일인데요. 자, 오늘 정모상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승현 카톡방에 그 진수님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좀 보내줘. 자, 잠깐만 앞에 채팅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선물 말고 강스템을 그때 증권사 친구가 돈 벌었다길래 그냥 150 넣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 친구가 팔아라 할 때 팔았어 그러면 3일 만에 100만원 되길래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는 아직 물려있다. 증권사 친구가 돈 벌었다. 선물은 회사에서 권유로 공부 중일 때 연습 중이고. 회사에서 권유로 공부 중일 때? 그게 무슨 말이지? 뭐 됐고. 아, 들어오셨구나. 죄송해요. 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방송한다고 못 봤어요. 18,800원. 고점에 들어갔다.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인들을 추천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이야기인데, 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키스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인은 여기에서 이야기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좀 주식 아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는 살만해요. 약간은 왜? 우상향 맞죠? 이평선 다 위에 저점, 아 고점을 조금 저항을 받고 있으나 예를 들면 이거를 돌파하면, 이 부위를 돌파하면 위로 적어도 3,1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타에 좀 특기가 있는 친구들이든지 하면 야, 이거 잘 보고 있어 하다가 한 여기 아침 시점에 만약에 천천히 올라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야야야, 이거 사봐. 3,000원까지 갈 수 있어. 짧게 한 10% 정도 넣을 수 있어. 했는데 본인은 추천받은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알겠다 이러놓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딱 예를 들은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케이스 있을 겁니다. 그 다음도 날랐어요. 친구 입장에서는 야, 내가 친구한테 제대로 가르쳐줬네. 그 다음날 사요. 그 다음날.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 보여서 한 이야기 해줬는데 그때 사면 좋은데, 타이밍을 중요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면 본인은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벌로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사볼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주식에 대한 기준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잖아 아까. 사면 꼭대기에서 바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증권사 친구가 친구 잘못되라고 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야기해주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모른다면 그렇다면 접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상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삼진제약 말씀하셨으니까 삼진제약 삼진제약 해외 선물을 회사 대표가 공부해라 그런다. 야, 돈도 좀 대달라고 하지 회사 대표면. 농담입니다. 삼진제약 6월 27일 날. 6월 27일이면 수요일이잖아요. 45,950원. 45,950원. 여기잖아요, 그죠? 딱 이평선 걸려있을 때. 티처 규이야. 혹시 이거 닥터키 방송 듣고 있을 때입니까? 안 듣고 있을 때입니까? 혹시 듣고 있을 때 다음에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승현, 자기는 왜 안 하고? 자기는 바쁘대? 자, 선생님, 아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샀을 때는, 그나마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틀로 딱 돌아가면 돼요.
여기잖아, 그죠? 여기는 21선이 강력한데, 이거는 좀 깨졌으나, 요 11이 그래도 지지하고 있잖아. 여기도 지지선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은 21선 될수 있겠으나, 마지노선에 가까운 건 61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세선이 대부분 60이라고 매치가 많이 돼요. 보실래요? 여기 딱 보면, 더 밑에도 있는데, 여기가 너무 저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추세선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약간 비교적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평균 다 까먹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 맞아요. 여기서 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비교적 저점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추세선은 대부분 61선과 비슷하게 매칭이 된다. 그럼 이걸 제가 왜 끄라 했는지 방송을 했는데 들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인근이니까 저점 아닙니까? 이것은 추세를 이렇게 형성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딱 꺼보십시오. 나란하게. 그리고 이 위에서 놀면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크면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끌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삐져놓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자, 아까 모양하고 비슷하죠? 자, 이 폭도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하는 주식이 우상향이잖아요? 자, 가장 좋았던 시점은 뭐 여기였겠는데, 그거는 뭐 지나가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점들이 비교적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면, 자, 45,900원이니까, 자, 여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말에서, 작년 말이 3만 대니까 32,000원에서, 자, 이게 57,000 갔으니까, 25,000 정도 올랐죠? 그럼 뭐한80% 올랐습니까? 뭐 대략 그런 것 같은데, 80% 가까이 상승하고 팍 왔는데, 닥터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앞전의 상황을 좀잘 보셔라. 앞전의 상황. 살수 있는 부위긴 한데, 앞전에 여기까지 갖다 팍 밀리고, 여기서도 앞전에, 닥터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되는데, 스무스합니까? 팍 조정받았습니까? 팍 받았다면 7번, 스무스하다면 8번. 팍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전 모양이 좀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다가 밑으로 깨지면 이까지 빠집니다. 자, 이 목표치 선정해 볼게요. 자, 여기 5만 원인데, 위에 윗골이 있으니까 한 5만 500원 정도 할게요. 5만 원에서 5만 천원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인가 하면요, 본인 매수가 정도입니다. 이거 4만 5,500원이니까 4만 5,000원 정도 하고, 이거를 5만 원 정도 보고, 그러면 한 5,000원이잖아요. 여기 대략. 그죠? 그럼 빠지면 여기서 반등 만약에 못하고 그대로 빠지면 여기서 5,000원 빼면 됩니다. 맞습니까? 5만 원이고 45,000원이니까 맞죠? 5,000원. 그럼 5,000원이면 4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목표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죠. 빠지긴 했는데 다행히 바짝 들어 올렸어요. 자,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지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저항대였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저항이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뀐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잘 갔어. 그래서 여기서 비교적 지지하려고 해. 이평선에 지지도 있으니까. 근데 깨졌네? 그럼 뭐라고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6,000원권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러나 전일 양봉을 들어줬다. 자, 그것은 좀 바람직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목표치는 47,000원 정도 볼수 있겠는데, 여기 추세가 깨졌는데, 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목표치 위로 올라간 거는 뭐 슈팅이라 그러는데, 오버슈팅, 목표치 밑으로, 목표치나 이런 추세를 단기간 탁깬 거는 언더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선물 옵션에서는 이렇게 추세 갑자기 탁깬 거는 매수할 수 있다는 포인트로도 있거든요. 그런 기법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되려면 내일이라도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이 위로. 그러면 한 4만, 첫 번째, 내일 빨리 올라타야 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올라탔는데 비리비리하지 않고 강하게 올라타면, 자, 여기 47,000원 이상 갈수 있어 보이고, 거기서 조정을 가볍게 받으면 49,000원 여기까지도 갈수 있어 보이나, 그것은 올라타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못 올라탄다 42,000원 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42,000원이 빠지게 되면 4만원 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일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43,000원 아, 지지한다면 홀딩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밑으로 강하게 깨지는 날, 43,000원 강하게 깨지는 날은 비중 적당히 축소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 중에 이제 어그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평선 이제 커브 들고 돌아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날에 사시긴 했는데, 자, 지지받으면 올라갈 걸 예상하는 건데, 만약 깨지면 짧게 그냥 끊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원래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하려는 거 깨지면 밑으로 박살 나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는 닥터 K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비빌 언덕이 좀 있다. 이렇게 비빌 언덕이 좀 있기 때문에 43,000원을 그렇게 세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생각으로는.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조금 있네요. 아,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은 있네요. 그죠? 자, 기관은 뭐 별로 없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좀 여기 라인을 보십시오. 쫙 올라갈 때 보유 수량이 쫙 비교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되게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매수 단가가 아까 지금 선 꺼놓은데 맞죠? 삼진제 45,900원이니까 46,000원 정도니까 4만원까지 가면 6,000원이면 15% 정도입니까? 자, 15% 손실 맞네, 그죠? 자, 최대 15% 손실 감수할 수 있으면 4만원까지 올 때까지 홀딩 하시고요. 막 그렇게 하기 싫고 짧게 끊고 나오겠다 하시면 43,000원 정도 깨지면 끊고 나오신 게 좋겠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재빨리 추세 안으로 돌아타면, 자, 여기만 다시 깨지 않으면, 여기가 지지될 거기 때문에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적당하니 올라가는 여기 상단의 목표치까지는 들고 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저항이니까. 자, 거기다 방법 하나 더 드릴게요. 세부 시나리오. 자, 만약에 여기 깨진다. 43,000원. 절반만 던지든지. 이거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딱 깨지면 절반만 딱 던져요.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양봉 놓죠. 그 팔았던 거 절반 사요.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오면 다시 챙겨요. 그러면 손해본 거 좀 많이 됩니다. 시나리오 3개입니다. 3개. 강하게 올라타면 홀딩. 그리고 적당하니 끊어먹고 나오고 여기를 목표치.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 않고 두 번째로 이게 밑에 밀릴 때 다 끊어버리든지 43,000원. 아니면 좀 더 하락폭 감소하면서 4만원까지는 버틸란다면 4만원 깨지면 손절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세부적으로 여기 깨질 때 절반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양봉 쓰면 절반 파란 거 다시 매수해가지고 43,000원 인근까지 들고 와서 손실폭 조금 만회하는 전략, 이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돌아올렸다. 어저께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제가 방송 규 선생님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들처럼 그러한 이유로 별로 믿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렸던 세부 시나리오 딱 메모해놨다가 참고를 하십시오.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고요. 60일 지지되어서 자, 양봉에 사서 사야 되는 걸 몰란 것도 있고요. 이 앞전 상황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무스하게 밀려야 돼. 스무스하게 뭐든 밀릴 때는. 근데 팍 꽂혔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조정받을 때 팍 밀립니까? 팍 올라가고요. 올라가기는 팍 올랐어요. 뚫을 때. 이거 좋은 거예요. 뚫을 때 이렇게 강하게 뚫어야 돼. 뚫을 때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팍 뚫고 그 다음날 한번 밀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싸게 쉬쉬쉬쉬 가다가 오히려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있어요. 조정이라고 기보다 이건 올라가려고 폼 잡는다 그랬잖아. 일단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 그죠? 이거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입니다. 28만원만 깨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 밑으로 강하게 깨지는 모양 보이면 적당히 한 4분의 1이라도 끊든지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끊고요. 더 깨지면 또 비중 축소 아니면 다 던져버리든지 먹은 거 토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끝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면 다시 적당량 사모아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시간 없고 내못 쳐다보면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인이가 이야기한 강스템 바이오텍. 왜안 나오지? 강, 아이고. 자, 이것은 18,800원. 반토막 비슷하게 나고 있죠? 근데 이걸 18,800원 샀다고? 18,800원이 없는데? 어쨌든 최고점이란 거잖아. 그지? 18,000원인갑다. 니가 핸드폰을 봤다면. 그래서 이런 꼭대기에서 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양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냥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네이처셀하고 비슷하거든요. 좀 완전 비슷하진 않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좀 비슷하잖아. 그죠? 대박 깨지고 올라가려고 폼은 잡았으나 잘못 올라가는 거. 볼린저 밴드 꽉 누르고 있다. 승현아. 승현 들리면 1번. 자, 다른 분도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승현 들리고. 야, 채팅 한 5초, 6초 딜레이다. 야, 이거 좀 빨리 어떻게 해결 안 되나 이거? 이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성현이가 생각해 보면 이거 뭐잘갈것 같아? 아니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 1대1이다. 네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고 어느 라인이 중요하고 이거 올려봐.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핸드폰일 거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옥석으로 가리네 많이 하면서 이게 잘 가던 이런 것들 다 박살났거든. 어? 이런 것들 다 박살났어. 잘 가던 거 전부 박살났다. 이런 거 빼고. 그래서 파메셀인가? 그것도 아마 맞지. 바이오 맞는 것 같은데 다안 볼게요. 봐봐야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 뉴스도 좋고 다 좋은데 닥터K가 생각할 때는 자 우리가 또 정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분식 회계나 조작도 하는데 그거 뭐 기본적 분석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안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차트의 단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 잘 치고 간다면 위로 분 가야 되지. 이거 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자, 매도 시그널이라면 7번, 매수 시그널이라면 8번. 이거 무슨 시그널? 고점에서 목표치 올 만큼 왔고 여기가 왔는데 오히려 더 슈팅. 양봉 컸는데 양봉 다 감아 내려. 어저께 배운 거 복습. 자, 이렇게 양봉이면 전일처럼 쪼매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근데 절반도 아니고 다 감아 버렸어. 그럼 무슨 신호? 매도 시그널. 이거 놓쳐버리고 밑을 그니까 뭐 그때는 그잘 몰랐다 했잖아. 완전 고점에 잘못 샀고 밑으로 훅 빠졌어. 그러면 본전 끝까지는 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 들고. 근데 이거 뭐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닥터 K는 우량주 아닌 거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정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할수 있는 정도까지 분석을 하자면 12,400원 그리고 13,000원 강한 저항대. 여기 강한 저항대. 자, 지지권역은 요새 해외선물 좀 하니까 대충 언제 좀뭐안 보이냐? 좀 보이잖아. 자, 이렇게. 여기는 지지권. 여긴 저항권. 닥터키 뭐 매매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노란 선 꺼놨지. 이해되면 1번.
많이 올라야 반등하면 잘한 거고 지켜봐야 될것 같았어. 그저께 양봉 섰는데 입꼬리 들고. 아, 넌 그때 다 했는데 친구가 아직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였지. 친구한테 요거 사진 찍어줘라. 카메라로 딱 사진 찍어줘라. 여기 중요한 라인이다.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딱 이야기해줘. 이거 깨고 내려가면 여기 더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봐야 여기 뺏기면 올라갈 것 같다. 니도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오케이? 두 가지 종목 상담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우리 또 우리 식구가 된 진수님 옆에 있으면 친구분 닥터K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기 넘어 위로 올라가기 더 진짜 힘들어 보여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때 진수님이 종목들 좀 올린 것 같은데.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지금 챙길 테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이것도 한번 꿈꿔 갑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